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나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훌륭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나서보면 거짓고를 원면합니다. 스튜디오. Hey, YouTube. 때는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에 이어 한국도 초고속 성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의 일자리가 많아지자 인구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고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등의 구호로 유명한 저출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지. 정책의 효과로 586세대 및 그 이후 세대부터는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가 한두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들 세대는 형제가 적은 탓에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어. 또한 산업화와 더불어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전 세대의 엄마들이 누리지 못한 권리와 여성으로서의 피해의식 등이 합쳐져서 온갖 이념들이 섞여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낸 거야. 여자도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고 남녀는 평등하며 동시에 여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 분위기와 학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들에게 심어지는데 이것이 훗날 남성들을 쥐어짜는 김치녀의 인큐베이터였다는 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지. 남자는 고졸 이하, 여자는 중학교 졸업이 평균 학력이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똑같이 학교 교육은 물론 과외도 받고 학교와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기회를 갖지만 본인들이 얻은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임의식은 키우지 못했던 것이야. 이 세대는 나름 공정하게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처럼 IMF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졸업 무렵에는 취업의 빙하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비정규직 취업조차 녹록치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어. 위풍당당하고 전문적인 커리어 워먼의 꿈이 산산조각난 그녀들. 문제는 이 세대의 여성들은 유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와서 한 잔에 5,000원 이상의 커피를 거리낌 없이 소비하던 세대였는데 그런 그녀들에게 이상과 현실의 큰 간극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야. 90년대 중반까지 사랑의 먹일래 아들과 딸 같은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 위주에서 어느 순간부터 재벌과 사랑에 빠지는 가난한 소녀 등의 비현실적인 드라마가 판을 치고 헌칠한 꽃미남과 스포츠카를 타는 여주인공의 십수년간 빙의를 하다 보니 본인의 처지는 생각 못하고 남자 보는 눈만 높아져 현실 감각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이지. 시급이 몇천원에 불과해도 명품 몇 개는 걸쳐야 하는 그녀들에게 궁상맞은 결혼생활은 꿈꾸던 이상과는 거리가 멀게 마련이야.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밥 차리고 똥기저귀 갈아야 해.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오고 가사일은 남편이 회사 끝나면 같이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기념일, 여행은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은 내 노력과 인생에 대한 보상이야. 라고 하며 커피숍에 3355 모여 시댁 욕하고 남자 흉 보다가 어느 날 일본에서 초식남, 절식남 등이 유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그녀들. 일본의 전후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활약할 당시에는 여성들의 가치와 콧대가 하늘을 찌른 적이 있었어. 버블 붕괴, 장기 불황으로 일본의 젊은 남자들은 더 이상 그녀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점점 결혼 포기자가 늘어나면서 오늘날의 초식남이 된 거야. 남자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자 미혼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고독사하는 등 사회 문제로 표면에 떠올랐어. 하지만 이걸 본 한국 여성들은 이 현상이 본인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일본 남자 정말 쫄잔하네요. 군대를 안 다녀와서 저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지. 그러나 일본의 10년 전은 한국의 10년 후라고 하던가 일본 경제의 모방국가 한국에도 머지않아 초식남 현상이 상륙하게 되었는데 학교 다닐 때 상위권을 유지하던 그 총명하던 여자아이들은 대학 졸업 후 시집을 가거나 취업난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되지. 따라서 무너진 꿈들의 유일한 탈출구로 결혼을 대안으로 생각하였고
그것을 통해 해답을 찾고자 했지만 권리만 내세울 줄 알았던 그녀들은 지금의 남자들이 갖지도 않은 가부장 권한조차 가져가고 여성들이 해야 할 몫까지 남자에게 전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지. 군대를 다녀오고 겨우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면 어느덧 28세. 그러나 보통의 여자들이 바라는 조건은 수도권 30평대 아파트. 결국 부모의 재력이 없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자체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얼굴이 그렇게 예쁜 것도 직업이 썩 훌륭한 것도 아닌데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이들은 남자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요즘 남자들은 편리한 가전 덕분에 가사 생활도 그리 어렵지 않고 일본의 초식남들을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제법 많았으므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남자들조차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딸을 가진 어느 노부모는 이렇게 하소연하지. 왜 박사까지 공부시켜서 홍기도 놓지 시집도 못 보냈을까? 내가 죄인이에요. 결혼시장에서 30대가 되면 여자는 A급, 남자는 C급만 남는다는 소리가 있어. 즉, 30대 여성들이 찾는 30대 남자는 품절되고 없다는 이야기지. 능력과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 30대 초중반의 남자들은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 같은 시대를 살면서 여자들이 갖는 남자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높아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미 잘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지. 또한 남자는 20대 후반까지도 결혼 준비가 되지 않아 결혼시장에 뛰어들 수 없기에 30대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를 찾는데 전혀 조급할 이유가 없을 수밖에. 따라서 20대 후반의 여성들은 결혼시장에서 밀려나며 이들의 가치는 더욱 추락하게 되는 거야.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남녀 불평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여성들. 이들은 진정 남녀평등을 원하는 것일까? 여자 중에 성공한 전문직 여성들은 대부분 독신이야. 나머지는 대충 사회생활을 하다 어느 날 결혼도 못한 채 나이 들어 주변을 보니 집에서 똥기적이나 빤다며 비웃었던 예전 고등학교 대학 동기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네. 이때부터 집에서 빈둥거리며 살림만 하던 애들보다 더 능력 있는 내가 왜 힘든 회사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나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지. 내가 걔네들보다 잘난 만큼 더 좋은 배우자를 통해 보상받고 싶어. 끝없이 머릿속에 배우자의 조건과 스펙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지. 실제로 이런 이상적인 배우자는 존재할까? 내 친구 누구는 잘난 것도 없는데 키 크고 잘생긴 억대 혼남이랑 결혼했대 글쎄. 어머머 웬일이니 결혼은 역시 그런 남자랑 해야 해. 여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본인에게도 기회가 찾아오리란 환상을 품게 되지. 그러나 한국보다 잘 사는 일본조차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배우자는 10% 수준이라고 해. 따라서 20대 후반부터 여자들의 가치는 하락하고 직장,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위축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항상 남자를 평가해온 잣대로 본인을 평가해봤을 때 결혼시장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지. 또한 TV 속의 재벌 혼남은 본인과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무렵 노산녀가 되어 결국 결혼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유럽에서는 페미니즘 광풍 이후로 결혼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 일본은 앞서 언급한 초식남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지. 한국은 왜 이리 사라져가는 결혼이란 제도에 평균 1억 이상의 돈을 들이는 걸까? 일본의 단카이 세대 은퇴 후 부모의 재력이 바닥나면서 초식남이 탄생한 것처럼 한국도 586 세대가 은퇴하면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경제에만 거품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한국은 정확히 여성들의 인식 수준에 거품이 있다고 봐. 여자들이 말로만 외치던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결혼제도의 부조리를 고쳐나가야만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거야.